40분이야. 진짜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어. 이런 일이 많은데 별로 느끼지 않아. 질러버렸어요. 이거는 파우치인데 코르크 그 재질로 만들어진 거라 몰라, 나 호갱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소재랑 컬러, 크기 다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프랜차이즈 같은 게 로마에서도 갔었거든요. 젤라또 맛집이래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여기에서 아니면 못 먹어볼 맛이. 아, 이렇게 느리다. 보니까 시뉴리아 광장에 왔습니다. 알고 보니까 여기 이 이름 있잖아요. 세계 10대 젤라또래요. 한국말로 세계라고 해도 다 알더라고요. 한국 사람이 워낙 많이 와서 참깨 맛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구워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오늘의 교훈. 웬만하면 사먹자.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이 재료 사는데 7유로. 한 3일치 되는 것 같아요, 양은.
혼자. 그런 건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. 어제에 비해 훨씬 성공했지만 딱 하나 실수한 거는 양 조절을 못했어요. 확실히 어제 실패하고 나니까 오늘 성공했어요. 이제 남은 거는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먹겠습니다.